저는 아이돌 춤을 좋아해요. 에스파를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힙합 댄스. 이번에 수우파 너무 재밌게 봤거든요. 저는 힙. 여자가 힙한 것도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전 그래도 아이돌이 낫지 않나. 아이돌 흥을 돋구니까 귀 좋은 거 같은데. 아이돌 댄스 웃음이 나와요. 보면 저는 힙합 댄스 같아요. 볼 때 되게 멋있다 느껴지고 신나는 거 같아요. 오늘도 행복한 촬영이구만. 허리 띠부터 이제 아이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전 딱 복장 봤을 때 파이팅 여주 딱 그런 느낌이에요. 여자 아이돌 춤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아이돌 콘서트 가면 남자들이 다 환호성을 질르잖아요. 큐피트야 화살을 날릴 것 같아요. 귀염귀염하시고 표현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상큼하지 않았어? 하자. 보는 순간 내내 심쿵이었다. 데뷔하셔야 되지 않나? 대결 때 많이 추웠거든요. 뜨겁게 달궈주셨어요, 제 마음. 오징어처럼 유연. 깜짝 놀랐어요. 따라하고 싶은 동작들이 많았어요. 혹시 걸그룹이신가요? 예전에는 잠깐 했었다가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이돌 춤을 하면서 힘들었던 춤뿐만 아니라 얼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 웃으면서 주는 걸 신경 쓰고 있거든요. 그건 좀 무서워. 앙앙앙앙. 네네. 그 포즈 한 번만 더 해줄 수 있어요? 오! 좀 느낌 있었는데. 걸그룹 에스파. 오! 90도야. 김미 김민나. 오! 에로트 같은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오른쪽 골반을 누가 실로 잡아 뜨는 것처럼. 어깨를 넘겨주시면 돼요. 너무 귀여워요 지금. 여자 다 꼬실 수 있어요? 다 꼬실 수 있어요. 다른 춤을 볼 수 있을까요? 아 네네. 반짝반짝. 어? 이거 오 엄청 이거 그건가? 쌈바. 한국분이 아니시면 약간 좀 하얀색 옷 입은 것 같은데. 옷부터 너무 파격적이고요. 너무 빛나요. 온몸이 다 다이아몬드. 어디 가든 주목을 받으실 것 같은데. 그냥 온몸을 다 흔드실 것 같아요. 심장도 흔들 것 같아요. 벨리댄스가 약간 아름다움을 요소하는 춤이잖아요. 섹시의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오우야 진짜였어. 감정된 것 같아. 심장 너무 뛰고 있어요 지금. 사람을 막 유혹하는. 이게 정말 강했어. 맞아. 안 끝났어요. 저 끝까지 생각했어. 벨리댄스의 장점이라 생각하시는 거예요? 몸에 관리하는데 되게 좋아가지고 몸 자체가 균형이 조금 맞춰져요. 또 간단하게 배울 동작 같은 게 있을까요? 알려드리자면 양쪽 무릎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시면 돼요. 엉덩이가 너무 흔들리네요. 잘 따라해요. 이따 엄마한테 보여줄게요. 야, 너 손 좀 잡아주잖아. 잡아줘요. 안 돼, 안 돼요. 발레? 도너츠. 이건가? 제가 생각한 발레 이미지는 치마 폭이 엄청 넓고 흰색을 입는 그건데 검은 색깔 의상 입으신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우아한 옷을 입고. 따뜻하네. 블랙스완? 예스! 블랙스완! 풍선이 엄청 대박일 것 같아요. 발레만의 유연함이 매력일 것 같다. I fight for you every second to keep your touch, keep your touch. 깃털 같은 가볍다.
try not to regret it. What could have been, should have been. If you would stay with me. When you leave, don't forget to remember. Don't forget to remember. 찍지 말라고. Oh. 발레가 우아할 줄만 알았는데 파격적이야. 예술을 보는 것 같아. 진짜 파격적. 그래? 클래식한 노래로 할 줄 알았는데 힙한 노래 이런 걸로 하셔서 놀랐습니다. 깃털이 점프하는 것처럼 엄청 가볍게 점프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무리감이 진짜 가장 좋았어요. 저는 이거. 뭐야? 시스한 의상을 입었잖아요. 대중적인 이미지로 오고 싶었어요. 다리 올린 거 있잖아요. 팔짱만 보이세요. 와, 와. 어떻게 하지? 여기 무용한 사람들 팔끝이 중요합니다. 우와! 이게 안 되는 거 같아요. 어? 발레하세요. 발등이 너무 예뻐요. 저는요? 안 예뻐요. 발레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이 있어야 돼. 한창 할 때는 스키벌트도 거의 벗고 그러니까 멋있잖아요. 아주 멋있으셔요. 아주 이걸 한번 밀고 이렇게 돌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 상태로 한 번에 탕! 어? 약간 스프링 같다. 어, 맞아. 잠깐만, 뒤. 아. 오, 멋진데? 오! 힙! 오케이! 저희가 원래 더 멋있으려 했거든요? 바로 공손해지는 그런 멋있음. 이게 바로 고액이다, 수매! 진짜 어디 가나 꿀리지 않을 것 같은 포스. 걸크러쉬 같은 팝이 비트가 잘 분방하잖아요. 그것처럼 매력이 있지 않을까. 은율이 막 여기서 딱 여기까지 센터. 그러니까 춤 배틀 하러 온 것 같아요. 페이스 주고 받으면서 내가 이번에 보여줄게 약간 이런 느낌. 동작이 세서 압도당했어요. Check this out. 난 점프. 뉴스오파에서 자기 춤 장르가 어느 팀 느낌이신지. 홀리뱅이나 코카인부터. 네, 맞아. 벌스입니다. 키워싱 되게 큰 걸로 하신 것 같은데 춤출 땐 안 거슬리네. 내 귀가 되게 튼튼해서 내가 이렇게도. 깜짝이야. 벌스 힙합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힙합 그 자체에서 나오는 그 간직. 형 벌스 힙합 기본기. 네. 앞꿈치를 댈 때 밀고 반대쪽도 댈 때 밀어요. 밀려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오, 나 잘하는 것 같아. 오, 맞아요. 밀고. 이야. 밀고. 오. 무지하게 존경스럽기도 했고 제가 아는 쪽이다 보니까 선택하게 됐던 것 같아요. 수우파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 걸스 힙합이라는 장르가 제일 멋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 전 인생이 진짜 힙이에요. 슈트하고 생량감 있기에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가장 대중적인 거기도 하고 아이돌 댄스의 매력을 제일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장르였던 것 같기도 하고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댄스팀으로 활동했다가 지금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유진젤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버 엘리벨리로도 활동하고 있고요. 스튜디오 작게 운영하고 있고 엘리댄서 신지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랜서 모델 겸 발레리나로 활동하고 있는 김민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댄서네임 코튼으로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걸스힙합 댄서 정다솜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개 탔다. 피디님한테 감사합니다. 너무 좋았고요. 저희 마음을 너무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게 예술이구나 싶었어요. 전율이 느껴졌어요.